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군 U2 정찰기가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정찰 풍선이 기상 관측용 민간 비행선이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풍선에 통신을 수집하고 지리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다중 안테나는 물론 다중 능동정보 수집 센서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큰 태양 전지판이 장착돼 있었던 겁니다. 이어 중국이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 풍선을 보냈다며 배후로 중국 군을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정찰 풍선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exploring taking action against PRC entities linked to the PLA that supported the balloon's incursion into US airspace.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부가 관련 중국 기업 6곳을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찰 풍선을 격추시켜 주권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냈다며 중국이 정찰 풍선을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also look at broader efforts to expose and address the PRC's larger surveillance activities that pose a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and to our allies and partners. 미 하원은 중국 정찰 풍선의 영공 침범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정찰 풍선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초지평선 레이더를 포함한 감시 역량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민입니다. 미국 정부는 정찰 풍선의 운용 주체를 중국 인민해방군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중국 하이난 지역을 거점으로 정찰 풍선을 띄워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정찰 풍선이 5개 대륙 거의 모든 나라에서 탐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balloons are all part of a PRC fleet of balloons developed to conduct surveillance operations, which have also violated the sovereignty of other countries. 미 국무부는 한국을 포함해 워싱턴 주재 40여 개국 대사관의 외교관들을 대거 초청해 정찰 풍선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파견단까지 보내 정찰 풍선 관련 정보를 공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맹들을 중국의 정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지만 중국과 팽팽히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We're having conversation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so that they understand the same context that we have now about this spy balloon program by China.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As we made clear last week, if China threatens our sovereignty, we will act to protect our country, and we did. 미 군당국은 정찰 풍선 잔해 수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인 정찰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보트에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로 추정되는 흰색 천이 실려 있습니다. There's a balloon on the front of the boat right there. 정찰 장비로 보이는 물체도 눈에 띕니다. 미 군당국은 잔해들을 조사해 중국이 어떤 정보를 수집했고 어떤 장비가 사용됐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If we were to fly anything over China, they're going to shoot it down. They're going to take pictures of it and they're going to go bonkers about it. 야당인 공화당은 정찰 풍선을 발견한 뒤 격추까지 일주일이나 걸렸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한 총 공세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선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도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했던 주장이 나왔습니다.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t least three times these observation balloons transited the U.S. territory.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며 가짜 허위 정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을 놓고 전현 행정부 사이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중국이 진짜로 원한 게 바로 이런 미국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잉 반응을 한다며 불만을 드러낸 중국은 민간 비행선에 무력을 남용했다며 외교 라인을 통한 공식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지난주 격추된 정찰 풍선과 같은 기구가 잇따라 발견됐는데 중국은 민간용 비행선이 기후 영향으로 잘못 진입했다며 똑같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정박해 있는 보트 위에 흰 물체가 떨어져 있고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격추된 중국의 정찰풍선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들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한 미 당국은 해군함과 잠수병 등 자원을 총동원해 잔해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격추 장소가 수심이 비교적 얕은 곳이어서 며칠 안에 수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잔해 수거 후 FBI와 정보기관 등이 협력해 영공 침입 목적과 중국의 정보 수집 역량을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이르면 내일쯤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와 정보위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수거된 내용을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일 청문회를 열어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격추된 비행체가 정찰풍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미국 영공에 들어간 민간용 무인비행선을 미국이 무력으로 기습한 것이라며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현지 시간 3일 자국 상공에서 정찰풍선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물체를 발견했다며 출발지를 밝히기 위해 다른 나라 및 기관들과 협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Holy crap, they just shot it. They just shot it. 본토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하고 잔해를 수거 중인 미 군당국은 이르면 내일쯤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와 정보위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수거된 내용을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찰풍선 발견 후 격추까지 일주일이나 걸렸다며 직무유기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What began as a spy balloon has become a trial balloon, testing President Biden's strength and resolve. And unfortunately, the president failed that test. By China to gather information to defeat our command and control, that certainly is an urgency that this administration does not recognize. 바이든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그러자 방어에 나섰습니다. They have to consider the safety of the American people. The president called for this to be dealt with. Don't want to look like we're the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approach. So I think the president handled this correctly. He protected the interests of the U.S. 미국의 정찰풍선 격추와 관련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며 미국의 과민 반응이 국제법 위반이란 주장을 내놓은 중국과 관련해선 만약 중국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미처 날뛰었을 것이란 날선 발언이 나오는 등 여야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정찰풍선을 향해 날아갑니다. 잠시 뒤 풍선이 흰 연기를 내뿜으며 터집니다. Holy crap, they just shot it. They just shot it. 충들어진 풍선과 함께 하얀 파편들이 떨어져 내립니다. 폭발이나 화염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풍선 발견 일주일, 바이든 대통령의 격추 명령 사흘 만입니다. This is got over water outside within our within 12-mile limit. It successfully took it down, and I want to compliment our aviators who did it. 격추 작전은 지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실시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한때 근처 공항 세 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군 당국이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잔해 수거에 착수했는데 풍선 잔해와 정찰용 장비 등 정보 가치가 있는 모든 물체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잔해가 떨어진 지역은 수심 14m 정도로 필요할 경우 무인 함정도 동원할 방침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정찰풍선이 최근 중남미에서도 발견됐을 뿐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아시아와 유럽 등 5개 대륙에서 포착됐다면서 중국이 정찰용 풍선 선단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풍선이 격추되면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다시 추진될 걸로 보이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을 향한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당장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무. 중국은 미국의 풍선 격추를 민간 무인 비행선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상 인원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명백히 과잉 반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상 관측용 민간 비행선이 통제를 잃고 미국 영공에 잘못 들어가 유감이란 입장은 유지하면서 격추 책임을 미국에 돌린 겁니다. 这完全是一次不可抗力导致的意外情况，事实非常清楚。
对中国攻击抹黑，中方坚决反对。 중국 매체들은 미국이 앞으로 대중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이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며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有一个致命的问题，就是它的体型很大，很容易被人发现。 중국 외교부는 냉정하고 자제하며 적절히 처리하자며 더 이상 확전을 피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반중 정서가 다시 고조되면서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대화 분위기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Tremendously damaging to the U.S.-China relationship because it showed the extent of China's spying program. 타이완 기상당국은 미국이 격추한 풍선과 유사한 중국 풍선이 과거 타이완 상공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고 직경이 15에서 20m로 기상 관측용보다 훨씬 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격추된 풍선이 민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곧 인양될 잔해 분석을 통해 군사 정찰용임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미중 간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격인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포착된 이른바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출발 당일 일정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That it's an irresponsible act and that the PRC's decision to take this action on the eve of my planned visit is detrimental to the substantive discussions that we were prepared to have. 중국 외교부는 어제 저녁 해당 비행정이 중국에서 간 거라고 인정하면서도 민간 연구용인데 서풍에 밀려 미국에 잘못 들어갔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격추도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억측과 허위선전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블링컨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조종이 가능한 풍선에 정찰기구가 탑재되어 있다며 정찰용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fact is, we know that it's a surveillance balloon. And we do know that the balloon has violated U.S. airspace and international law, which is unacceptable. 미 군당국은 또 다른 중국 정찰풍선이 중남미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의 정체를 놓고 진실 공방이 길어질 경우 미중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던 한미 양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하늘에 밝게 빛나는 물체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망원 렌즈로 찍은 영상엔 언뜻 달처럼 보이는 하얀 풍선 아래 인공위성 같은 물체가 붙어 있습니다. I have no idea what it is. It's been there stationary for about the last 35 minutes. This might just be the moon. It is not the moon. 미 당국은 며칠 전 정찰용 기구가 본토로 들어와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high altitude surveillance balloon that is over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right now. The US government to include NORAD continues to track and monitor it closely. 바이든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됐고 전투기를 동원해 격추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잔해가 떨어져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단됐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정찰 기구가 중국 것임을 확신한다며 몇몇 민감한 장소 위를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But Montana is home to several ballistic missile fields, ballistic missile silos, and perhaps that's what this surveillance balloon was going after.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항의했고 중국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냉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하게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모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정찰기구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